기억이네요. 자, 밥샵의 등장 또 반가운데요. 예. 네. 자, 윤동식과 브라질의 아밀카 알베스. 오늘 5분 3라운드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로! 자, 윤동식 선수. 네. 지난 16차 대회 좀 아쉬움을 국내 네. 팬들에게 좀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방 윤동식. 상대방 알베스는 뭐 100% 타격으로 좀 몰고 가려 할 텐데요. 예. 테이크다운 방어하면서. 5번 3라운드 첫 번째 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왼손잡이에 아주 경쾌한 스텝을 갖고 있는 알베스. 어, 바로 자, 끌어 잡으려 합니다. 윤동식. 싸잡았고요. 나옵니다. 아, 흔들어 보는 윤동식. 어, 체계. 네, 하지만 자, 자세와 윤동식이 약간 반정한데. 네. 어, 다 자세가 바뀌는데요. 알베스 멋진 유도식 테이크다운에 네. 포지션이 좀 불안정했었는데요. 자, 결국은 뒤집혔습니다. 윤동식 케이지를 타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윤동식인데요. 자, 하지만 알베스가 상체를 활용해서 누릅니다. 예. 자, 빠져나오려고 하는 윤동식. 네. 일어났죠? 거의 일어났습니다. 네. 완전 일어난 윤동식. 다시 한번 클린치를 붙는 윤동식. 싸잡은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예. 윤동식입니다. 불리한 위치입니다만 일단 싸잡은 걸 놓지 않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 오른팔이 지금 굉장히 깊이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윤동식 네. 선수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클린치가 좋으니까 잡고서 계속해서 테이크다운 노려봤고요. 일단 하지만 유리하게 잡은 알베스 쪽이 오른쪽 그 겨드랑이 판 걸 높이 올리고 케이지에 압박합니다. 그렇군요. 저게 링줄이 있으면 링줄을 타면서 윤동식 선수가 상대를 이리저리 흔들면서 좀 발목 받치기나 이런 기술들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케이지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유도가들이 예. 적응하기에는. 자, 발 하나 잡고 있는 윤동식인데요. 다시 한번 돌려내는 윤동식. 알베스 흔들어봅니다. 예. 자, 반대편 턱걸이죠. 넘어졌어요. 윤동식 언덕 급하지 않았는데 예. 대단합니다. 몸을 자, 옆으로 예. 이동해서 왕년의 그 유도에서의 네. 모습을 제가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자, 겨드랑이를 파고 있는 알베스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윤동식 선수가 눌러주고 있습니다. 목을 압박하면서 예. 하프가드에서 윤동식 그렇죠. 빠져나올 수 있을지. 경기 종료 3분 전 2분이 지났습니다. 여유 있습니다. 리키비라토 코프치 라가미오. 자, 상위 포지션의 윤동식. 자, 잡아놓고 있는 알베스.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쪽은 윤동식이니까요. 예. 자, 어깨 쪽을 이용해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알베스인데 네. 풀려났고요. 자, 왼팔로 좀 목을 밀어내면서 예. 아, 기무라, 기무라 노릴 수 있습니다. 기무라 하프가 돼서 기무라도 노릴 수 있고요. 자, 아, 기무라 노리고 있습니다. 기무라. 자, 자, 파란 쪽 잡고 있는 윤동식이에요. 하지만 아밀카 알베스도 예. 힘이 대단하네요. 다시 한번 겨드랑이 판 자세로 돌아갔고요. 아, 빠져나오는 알베스. 네. 가드 패스 노립니다. 네, 자,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자, 하지만 엉덩이 움직임으로 잡아내고요. 하프가드는 거의 잡았습니다. 알베스가 자, 마운트 마운트 올라왔어요. 마운트 올라왔습니다. 자, 파운딩. 네. 자, 파운딩 우익하는 윤동식. 그렇습니다. 동바가 오랜만에 정말 쳐져 나올지 네. 궁금한데요. 아, 몸을 뒤집어 보려 하는 알베스인데요. 네. 팔쪽을 잡고 곧 뒤집게 막고 있는 윤동식. 자, 양 선수의 팔이 계속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마운트에서 완벽하게 잡아놓은 포지션 잡아놓은 윤동식. 잡고서 방어에 급급하는 알겠습니다. 안바 동방. 자, 백마운트에서 자, 안바 들어가나요? 리버스로. 아, 빠져나오는. 자, 다시 네. 다시 마운트 자세. 아, 그라운드 기술이 만만치 않은데요. 알베스도 디펜스가 네. 자, 하프가 돼서 네, 마운트 올라갔어요. 네. 자, 팔 하나를 빠져나오는 알베스네요. 하지만 아직 뒤집습니다. 트라이앵글 역 트라이앵글. 자, 네.
자, 트라이앵글로 들어가는 네. 윤동식 잡아놓고 있는데요. 자, 이 경동맥을 압박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초크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베스가 오른쪽 경동맥이 확실히 열려있는 모습이 지금 뭐 카메라에도 화면에 나오고 예. 있죠. 자, 10여 초 남은 첫 번째 라운드인데요. 네. 자, 수건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이 말릴 수도 있는데 아, 시간이 뭐 다 됐군요. 그렇군요. 자, 화려한 이 그래플링 기술을 양 선수에게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 1라운드부터 네. 그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끝이 나면서 이제 2라운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베스와 윤동식. 자, 1라운드는 윤동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라운드 쪽으로 가보려 했는 모습이었고 겨드랑이를 판 쪽이 알베스인데요. 예. 아, 옆으로 몸을 이동하면서 그 팔을 죽이면서 탁 다리 걸어서 그렇습니다. 몸으로 탁 넘어뜨린 모습. 아, 저게 뭐 그냥 잠깐 지나간 모습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MMA 팬이자 MMA를 수련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 저건 대단합니다. 예, 예. 진짜 대단한 움직임이에요. 그렇군요. 되게 어렵거든요, 저건. 유도를 진행했으면 한 판으로 이제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예. 완벽한 이 벚꽃을 통해서 네. 택다운 시도했던 윤동식. 역시 아직 살아있는 윤동식 선수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2라운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자, 역시 나이가 많은 윤동식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예. 면은 좀 어떨지 그렇죠. 8살이 더 많죠. 알베스보다는 네. 윤동식 42살.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럭킥 피하는 윤동식. 네. 자, 로킥 한번 날려봤던 윤동식. 예. 클린치로 붙을 기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돌진하는 네. 알베스 피하는 윤동식. 자, 들어갑니다. 자, 알베스가 라이트 피하는 알베스 오른손잡이로 바꿨다가 예. 아, 이렇게 강력해요. 네. 하지만 뭐 멜빈 맨오프라든지 게가드 문사시라든지 예, 정상급 예. 타격가들의 타격을 겪어봤던 윤동식 선수 그렇죠. 다 이겨내고 한번 아,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요. 뭐 퀸튼 잭슨도 있었고요. 그렇죠. 예. 자, 멈칫했던 윤동식. 자, 거리가 좀 맞지 않았고요. 예. 여기서 딱 붙으면 좋거든요. 케이지로 그렇죠. 모으는 예. 것보다도 이 상황에서 중앙에서 딱 그 클린치가 나오면 제일 좋은데요. 아, 자, 피하면서 돌진한 윤동식입니다. 타격전 하면서 클린치 상황 유도했고요. 좋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싸잡고 끌어내야 자, 되겠죠. 미케이 허벅지 쪽이었는데요. 네. 자, 반대쪽으로 어, 치려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알베스가 역습. 아, 이 기본적인 레슬링 베이스의 그 케이지 파이팅과는 예. 움직임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네. 힘도 좀 느껴지고요. 네. 양 선수. 자, 엘보우. 어, 닉킥 좋아요. 택다운. 닉킥 하는 순간 덕거리 대단했습니다. 상대방 지원스런. 예, 상대방 상대방한테 닉킥 먼저 날려주고 닉킥을 끌어낸 다음에 그 순간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있다가 덕거리. 예. 하, 대단했습니다. 윤동식. 아직 살아있는 기술의 윤동식 네. 선수입니다. 화려한 기술. 자, 하프가 돼서 묶어놓고 있는 알베스. 자, 다시 그라운드 쪽으로 가고 있는 윤동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리를 아직 100% 빼지 못했고요. 예, 빼보려 아, 윤동식인데요. 어, 많이 빠졌어요. 손으로 막고 있는 알베스. 예. 위험성을 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어, 많이 빠졌어요. 천천히 빠졌어요. 아~ 타마운트입니다. 하, 마운트로 올라온 동작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윤동식. 네. 자, 배차례 좀 해머링, 파운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나 아,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윤동식. 예.
자, 팔 한쪽을 좀 네. 봉쇄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빠져나오기 직전. 오! 자, 대단하네요. 네. 움직임이 좋습니다. 네. 자, 1분 40여 초 남은 2라운드. 네. 자, 팔을 묶어 놓고 있는 윤동식. 자, 바운딩 하나 나왔고요. 자, 그라운드 중에서 우리의 초반은 이제 윤동 선수가 유리한 네. 자세를 선점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자세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레이크를 선언하는 레프리. 네. 스탠딩에 다시 경기가 시작됩니다. 네. 2라운드 종료 3분 럭킹. 1분 전 1분 남았습니다. 2라운드 네. 자, 들어가려는 윤동식 알베스가 네, 그럼 다시 클린치로 붙었고요. 더블 언더훅을 폈는데 오히려 윤동식 선수가 팔을 조이면서 예. 아, 알베스의 팔을 압박합니다. 그렇습니다. 팔이 지금 오히려 밑으로 내려갔어요. 상식과는 반대로 경기가 그러니까요. 진행이 예. 되는데 로블로 조심해. 로블로 30초. 자, 30초 남은 2라운드입니다. 네. 자, 오히려 다리를 걸어 빠져나 직전 네. 다시 움켜잡고 있는 윤동식.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윤동식 선수가 겨드랑이도 팠고요. 자, 싸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 다리 기술 한번 했었고 슬슬 흔듭니다 윤동식. 10초 남은 2라운드 네. 경기입니다. 네. 아직까지 여의치 않은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때 2라운드 끝이 나면서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화려한 유도 기술에 몇 차례 테이크다운을 성공했었던 윤동식. 자, 이 장면이죠. 예. 네. 자, 니킥이 나오는 순간에 쳐서 아, 싸잡은 상태에서의 테이크다운 좋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알베스 선수가 또 방어도 괜찮기 때문에 지금 또 뒤집히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저항이 만만치가 않네요. 자, 지난 16차 대회 후쿠다리 킥의 1라운드 파운딩 TKO 패를 당했던 윤동식. 네. 오늘 만만치 않은 이 복싱과 주짓수의 베이스를 깔고 있는 알베스를 상대로 이제 네. 3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라운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5분 3라운드 중에 그 마지막 라운드. 네. 알베스와 윤동식 이제 마지막까지 와 있는데요. 그 3라운드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떤 체력적인 문제도 윤동식 선수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라이트 뻗어봤던 윤동식 다 빗나갔습니다. 네. 미들킥 알베스의 미들킥. 자, 펀치를 흔들러보는 윤동식 럭킥. 네. 킥을 사용하면서 자, 중심부터 쓰지 않고 윤동식입니다. 잘 잡았습니다 윤동식. 예. 지금 자, 타격을 받으면서 들어가서 지금 일단 그립은 잡아냈는데요. 끌어내서 테이크다운 시키려고 합니다. 자, 다리 쪽을 집어넣어서 다리를 끌고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 집중하고 집중. 다시 브레이크 이후에 네. 숙여야 됩니다. 자, 슈퍼맨 펀치. 네. 오른손 던져. 오른손. 나오면 오른손. 오른손 던져. 나오면 오른손. 자, 어퍼 공격했는데요. 아, 네. 피했고요. 그래요. 네. 자, 스탠딩에서 이때 참색전. 오, 하이킥 맞았어요. 그리고 하이킥 맞았습니다. 아, 다시 동식. 동식. 다시 붙고 있는 윤동식 선수입니다. 네, 아, 다시 싸잡습니다. 어! 아버트의 직전인데요. 아주 강력한 테이크다운 시도였는데요. 네. 막아내는 알베스. 알베스 대단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자세를 낮추기는 윤동식. 무리하게 힘쓰지 말고 밑으로 서서히 내려가나요? 네. 자 이제 2분이 지난 이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뒤에서 싸잡고 있는 윤동식. 서로 백을 잡으려고 하다가 윤동식 선수가 백으로 왔습니다. 네. 자 안전도 피고 있는 윤동식인데요. 아 훅을 양쪽 다 걸었고요. 완벽한 그 우세한 상황을 만든 윤동식 예. 아직 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초크로 이어질 수 있을지. 네. 자 옆으로 틀어졌는데 약간 네. 포지션이 위험합니다. 돌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왼쪽으로 굴려야 돼요. 걔 몸 왼쪽으로 가게 해야 돼. 그쪽에서 안 잠겨요. 그쪽에서 잠그기 힘들어. 아 자, 돌리네요 위험합니다. 다시 아, 깔렸습니다. 위치가 바뀌어 있는데요. 네. 알베스가 상위 포지션을 점령합니다. 자 파운딩 봐야 돼. 허용하는 윤동식. 발로 차도 밀어. 2분 남았어요 형님. 2분. 발로 차야 돼. 2분 남은 마지막 3라운드 경기입니다. 자 다시 스탠딩에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좀 투혼을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윤동식 선수 지치기는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자 1분 40여초 뒤로 가다 앞으로 뛰어 1분 30초 라이트 나가다가 빗맞았던 윤동식의 펀치. 리킥 들어갔어요. 라이트 한 면 허용하는 윤동식. 하이킥 하지만 커버링을 막았습니다. 자 오른손 잡 들어갔어요. 네. 자 덮치고 있는 윤동식. 자 1분 남은 시간입니다. 네. 자 몸에 충격이 있었던 알베스인데요. 자 많은 팬들의 윤동식의 환호송 소리가 들립니다. 네. 자 흔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알베스. 자 사이드 포지션에서 네. 가드에서 자 손과 발이 하나씩 묶여 있는데요. 네. 자 빠져나왔습니다. 손 하나 빠져나왔습니다. 자, 겨드랑이를 팠습니다만 윤동식 선수가 겨드랑이 파인 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그 판 것을 못 살리도록 예. 눌러주고 있고요. 20초! 20초! 자 마지막 3라운드 이제 10여초밖에 네. 남지 않았습니다. 자 잡고서 방어에 주력하는 알베스. 자 파운딩 공격 시도하는 윤동식. 싸잡고 있는 알베스입니다. 제 마지막 3라운드 거의 끝이 났는데요. 자 파운딩! 아 이때 마지막 3라운드에 네. 부적 올리면서 끝이 나는 오늘의 이 6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윤동 선수가 뭐 중간중간 화끈한 기술도 보여주면서 테이크다운도 두세 차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파운딩이나 어떤 그런 펀칭의 기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데요. 네. 자, 이 승부 판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식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We will now announce the official results. 저지 박상준 29-27 레드코너 윤동식. 윤동식 2점 차. 저지 송효진 30-27 레드코너 윤동식. 3점 차. 저지 장성환 30-27 레드코너 윤동식. 네, 역시 3점 차. 본 경기는 심판 아, 그렇네요. 심판 전원일치 판정으로 레드코너 윤동식 선수가 대한민국 윤동식 선수가 네. 승리를 가져갑니다. 윤동식 유.